저 이동관 지금 조용합니다. 내정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뭐 애매해요. 근데 17일 날 한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윤 대통령이. 저는 뭐 예, 잘 시종일관 아시잖아요. 이미 내정이 끝났는데 왜 자꾸 뜸들이느냐. 한동훈과 검사 세력이 자꾸 태클을 거니까 그거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고 보고, 네. 이번 주에 이동관은 임명 안 하는데, 이재호가 일단 민주화 인사 맞아. 비서장으로 임명됐고, 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유인촌이 문화특보로 같은 날 임명이 됐습니다, 같은 날. 다 들어왔어, 다 아니, 들어왔어. 그동안 뭐 다 했대요? 들어왔어. 연극하고 있었지, 연극. 이분이 황금기였던 거는 제가 보기에 회장님 둘째 아들. 전원일기 회장님 둘째 아들 때가 최고였지. 이거다. 전원 일기가 네. 둘머리에서 찍었거든. 어머, 그것도 연결돼요? 둘머리에서. 뭐야, 그래서 이거 다시 다 등장? 연결되는 거야, 도대체. 이 뭐야, 이거. 아니, 아우, 맞잖아. 소름 끼치네. 그러니까 둘머리에서, 야, 유인촌 장관이 찍었던 둘머리를 갖다가, 거기와 연결시켜가지고. 이거 잘 보존하기 위해서 더 사람들 가지 말라고. 고속도로 저 바깥으로 뺐구만, 보니까. 아, 근데 이게 진짜 꼼꼼한데? MB 그러면? 정권 때도 예. 이재호, 유인촌, 이동관이 삼총사였는데, 예. 이재호가 정치, 이동관이 언론, 유인촌이 문화. 요 문화 세 개를 말살. 하는데, 이세 명이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고 있는데, 와. 왜두 명이 먼저 갔을까? 왜 이재호와 유인촌 먼저 들어갔냐면, 네. 자꾸 검사 세력들이 딴지 걸고 이러니까, 둘을 먼저 넣어서, 야, 이동관 뒤에 이 정도 있다. 이재호 이제 인천 있으니까 너희 네. 까불면 죽어. 그래서 아예 이제 당이나 검찰 세력에서 이동관 임명에 이제 더 이상 특혜 걸지 마라. 이제 게임 끝났다. 이 정권은 이명박이가 갖고 있다 해서 아니, 내가 지금 검을 주는 거예요. 질문하라. 그저께 언론에 이렇게 하나 작은 기사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호, 또 유인촌, 또 이동관 이 셋이 들어가면서 이명박 시즌2가 됐는데, 이 건이 한동훈을 완전히 밀어내는, 검사 세력을 밀어내는 이게 딱 기반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이동관이 들어가면요, 아마 한동훈부터 선보일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동관은 이명박이 구속될 때부터 이제 윤석열 한동훈을 막 까고 다녔거든.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쪽이 한 160명, 그리고 이명박 쪽이 한 20명 구속됐단 말이야. 윤석열 한동훈 많이 더 그래. 있네. 네. 그래서 거기도 열이 받아 있어, 사실 검찰들에게. 근데 이자들은 좀 이제 부모를 죽인 원수여도 이권을 나눌 수 있으면 같이 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검사들이 네. 너무 시원치 않으니까, 특히 이제 한호섭 상황실장이라고 있어요. 이게 네. MB계 최고 두뇌이자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고서 엄청 잘 써요. 상황실장이 그냥 다정내외원인 것 같거든. 그래서 검사들은 왜 보고서 쓸줄 알겠습니까, 걔네들이. 그래서 다 먹었어요. 지금 홍보수석 김은혜는 이동관 부하였고, 그렇지. 거기 그때 부대변인 했고, 저기 강승규 심의사위원회가 MB계고, 김태호도 있고. 저거 이진복 정무수석 김태호 다 MB계고, 지금 방통위 이거 대응하고 있는 김효재 이거 다 MB계다. 다 먹었다니까 이미. 진짜. 싹다 먹었고, 이른바 당권파에서 윤핵관 얘기하는 장지현이는 이명박계 가방모찌 출신이에요. 끝났어, 이건 완전히. 그래서 이동관이 이번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가 하도 태클을 걸었기 때문에, 이동관이 이제 한동훈 손본다, 검사들이 끝낸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공천 싸움 때, 네. 검사 공천하고 이제 이게 영남권 TK에서의 밥그릇 싸움인데, 네. 아니, 검찰들 쓸어버리면 이명박계가 먹을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 정권은 거의 끝나간다. 나는 이 그림을 김건희가 그렸다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 아이고, 거예요. 왜? 그 정도 될 수준일까, 근데?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뭔가 영특한 구석도 있는 거야.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라 나쁜 표현으로. 네. 근데, 자, 가만히 보세요. 김건희라고 하는 이 세력들은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야. 돈을 무지하게 벌고 싶어 하는 거야. 거의 재벌처럼. 자기 엄마가 옛날에 양평에서 모텔 한거 이걸로 돈을 벌긴 했지만 옛날에 모텔 한 사람들 되게 우습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당당하게 돈을 벌고 싶은 거지. 근데 검사들은 뇌물을 받을 줄은 알았지만 돈 버는 방법을 몰라. 근데 MB 애들은 뭐야? 네. 돈 버는 똑같죠. 거를 돈 번데 귀재야. 어떤 방식인지 다 공기업 민영화하고 국가가 대규모 자기들 통합하고. 주머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이 정부가, 네. 윤석열 정부가 서울시에 지하화하는 공사 해갖고 60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대규모 토목공사했던 4대강 24조밖에 안 돼. 지금 이거 60조야. 여기서 얼마나 빼먹겠어. 지금 무기 우크라이나 수출하는 거 이것도 어마어마하지. 리베이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돈 버는 거에 꽂혀 있기 때문에 돈 버는 세력인 김건희가 MB계 애들을 불러들인 이번에 국토해양부 1차관인가 2차관이 네. 김호진이라고 네, 네, 네. 2차 MB계인데 총무비서관실에 있었던 그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아 그러니까 MB 애들이 이제 정부 운영권을 가져오면서 그 대신에 돈은 우리가 벌어주겠다. 요 거래가 됐겠구나. 난 딱 그거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김건희하고 여기까지 됐을 텐데 근데 이제 MB계들이 또 하나는 선거를 잘 생각보다 잘 치러요. 왜냐하면 MB 자체가 국민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선거 기술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박근혜 쪽은 박근혜만 내보내면 이겼기 때문에 선거를 몰라요, 의외로. MB들이 선거를 잘 치르는데 지금 걔네들이 그 한도는 일단 무조건 제거다. 얘는 도움 안 된다, 아무것도. 근데 알아, 김건희가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다 빨아먹고 아마 김건희까지 제거시킨다니 아주. 아, 김건희까지? 총선 전에 이제. 그래서 뭐 이혼설 얘기도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죠. 지금 아마 그러니까 여기까지 먹으러 갈 때는 김건희가 야합했을 텐데 네. 이제 이 김건희를 통해서 다 자리 먹었잖아요. 네. 또 김건희 이혼시킨단 말은 그냥 이런 거라고. 근데 MB들은 원래 늘 뒤통수 치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네. 되게 능숙해요 그런 거에 대해. 조심하셔야겠네 우리 여사님. 아, 저희가 맞으시겠는데? 네. MB 쪽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혼 기술자들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걱정이 되게 박근혜 플러스 전두환 플러스 이명박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지금 하는 보면 검찰의 그 무도한 그 칼 더하기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도둑질 해먹을 그 기술까지 다 장착을 하게 된 정권이 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MB들이 이제 아마 이제 이재호가 임명되고 이동안 장악하는 건데요. 네. 우리 입장에서 윤석열을 이제 끝장을 내 우리 입장에서는요 MB계가 상당히 날 겁니다. 응? 왜냐하면 네. 검사들은 그냥 배째고 드러누워 보이잖아요. MB 애들은 어쨌든 지들이 일단 뭐 부정원 조절도 뭐 검찰 수사 조작과는 관계 없으니까 요거를 좀 잘라주면서 딜을 쳐요, 얘들은. 얘는 딜을 쳐서 가는 스타일이고 검사들은 드러누워 보이잖아, 배째라고. 그래서 윤석열을 끌어내릴 때는 MB 애들이랑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아, 또 그런 장점이 있구나. 아니, 이게 이제 EJ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또 뭐, 새로운 연대 뭐 네. 이런 방식들. 그러면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검찰 집단. 근데 우리가 만나는 검사들이라고 하는 게 다 정말 악마 같은 검사들, 정치 검사들인데. 그런데 검사가, 이런 검사가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나머지 90% 가까운 검사들, 물론 그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검사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일선에서 현장에서 성실하게 사는 검사들이 있는데 이 검사들이 우리 편으로 연대할 수 있다. 난 이건 뭐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MB 계열들을 예전에 검사들이 한번 잡아낸 적이 다 있으니까 네. 또 이 검사들은 또 검사들대로의 기술이 또 있는 거야. 아, 전문가잖아요. 어. 그 모든 MB 계열 사람들은 또 그러면 이제 예전에 한번 아, 이 검사들한테 당했기 때문에 또 얘들을 되치게 하는 뭐 또 기법도 개발했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은 충분히 난 내년에 탄핵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MB 애들 중에서요. 아까 얘기했던 이동관, 유인촌, 한호섭은 저하고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 다 태블릿 PC를 알고 있어, 이 조작 상황. 아, 그래요?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한동훈 이걸로 쳐서 끝내는 게 있는 거고 특히 유인촌 같은 경우는 MB 정권 때 저하고 한예종에서 서울대 미학과를 쫓아낸 전후 관계예요. 그걸 이제 뒤지면은 우선 한예종을 장악하고 뭐 좌파 탄압하고 그게 아니고 아, 네. 그 입만 살아있는 진중권 같은 서울대 미학과 출신들이 실기예술학교를 장악한 완전히 그건 국민세금 도둑놈들을 제가 제보해서 유인촌을 같이 친 거야, 그거는. 그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 그러네요. 네. 유인촌과 제가 아주 돈독한 거니까 유인촌한테는 내가 책을 줘서 하자 하면 한 사람이야, 유인촌도. 아, 그래요? 검사들하고는 거기 다 사이 안 좋아요. 뭐해, 그럼 박수 쳐야 돼, 또 MB계 등장? 박수를 치고 또 응원해야 돼? 아니. 나쁜 놈들끼리 싸울 때 우리가 이용하는 거지. MB들은 사람을 상종할 수 있는 애들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MB 쪽 지금 인사들이 검사 지금 장악한 이 사람 조금 무시하겠네요? 이번에 해보니까 얘들 완전히 빨가사리 들은데 얼마나 한심하겠어 정세분석이라는 것들이 난세포로 보일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내가 다 구워 삶은 거지 이제 MB계들이 이미 보고서에서 게임이 안 될 거라고 보고서부터 좋은 술 많이 갖다 줬을지도 몰라 좋은 술 왕주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죠 네. 어 그럼 저
또 논산에 가면 왕주 팔잖아. 네. 어. 아, 그거 사실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 왕주 팔아가지고 제가 그 정보를 입수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왕주 여기서 얘기했었는데 스픽스에서. 아이고. 그래서 그쵸. 이제 근데 대통령실 해명이 더 웃겨. 근데 왕주 얘기가 나오고 나서 문의가 들어가니까 아, 그거 말고도 다양한 술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걸리고 나니까. 이 집단들은 참 그래. 뒤늦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MB계가 장악하면은 MB계를 부추겨서 검찰을 쓰러뜨리고 MB계까지 쫓아내면은 완수된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MB계 어떻게 쫓아내요? 걔네들은 딜을 치니까. 아. 걔들하고는 정면 승부할 게 없이 대충 몇 개 떼주면 되는 애들. 유인촌이 그렇게 들어온 게 난 사실은 약간은 걱정이 돼요. 예전에 유인촌 장관 시절에 네. 블랙리스트 만들었던 장본인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이제 자 이제 앞으로 후쿠시마 핵 폐기수 이 관련해 가지고 국민적 저항이 엄청날 거고 여기에 또 이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또 이제 뭐 행위예술부터 시작해서 또 다양한 그림 노래 뭐 얼마나 또 많이 국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 또 내치는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하는데 이 유인촌이 또 그 기술을 지금 또 다 알려줄 거 아니겠냐? 아 근데 그 MB 때 이제 유인촌하고 이런 거 아니? 문학의 언론계 장악 들어갔다가 둘 다 실패했어요. 유일하게 성공한 게 한예종에서 서울대미학과 쫓아내는데 그건 제가 붙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그건 정당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문대미대 실기학교에 미학과 왜 들어갑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아.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문화 쪽에 윈촌이 그것 때문에 들어왔을 리 없고 네. 이동관이 하는 이제 이른바 KBS MBC를 없애버리는 거. 장악을 안 하고 없애겠다고 들은 거예요. 네. 그걸 아마 윈촌이 이제 뒤에서 지원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화특보로. 나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 KBS나 MBC 이걸 갖다가 무슨 뭐 분할해서 종편으로 파는 거 이거는 너무 등치가 크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쪼개서 팔려고 그래요, 쪼개서. 그래요? 네, 하여튼 이 내 생각은, 이제 여기가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제 KBS 같은 경우 수신료 분리되니까 네. 돈 들어올 게 없잖아. 네. 그럼 이제 뭐 종사자들이 다 월급이 확 다운될 거 아니겠냐고요. MC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그럴 때 야, 니들 우리들 말 잘 들으면 최소 니들이 전해봤던 월급은 우리가 보존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걔네들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의 머리를 잘 알아서 그러는데 그건 좀 넘어서는 사람들에게. 아. 그렇게 힘들게 이제 노조라면 상당히 싫다. 귀찮다 해가지고 그냥 재벌한테 다 팔아넘기자가 이거여서 재벌한테? 좀 깔끔하지 않냐 조중당원 재벌한테. 그래서 한국경제라는 데가 있잖아요. 한국경제가 실제로 완전 재벌 언론사기 때문에 얘들은 자금을 무한 수혈할 수가 있어요. 한국경제들은. 그래서 KBS를 지금 이제 수신료를 이제 적당 내면은 ETV가 있다. 1TV만 운영해라 너희가 가지고. 네. ETV는 저기 재벌 언론에 팔아넘긴다. 원래 네. TBC 옛날에 네. 뭐 TBC를 다시 이제 재벌에 가는 거고 네. MBC 같은 경우는 지역사하고 이제 뭐 계열사들을 다 쪼개서 네. 완전히 그냥 MBC는 땅은 땅대로 팔고 건물 건물대로 팔고 이렇게 팔겠다. 이제 요렇게 다 준비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이제 언론하고 싸움 안 하겠다. 없애자. 머리 없애라. 아프다. 네, 머리 아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없애는 거 참 잘해요. 이 정부가. 뭐만 하면 뒤틀리면 다 없애지 않습니까? 겁이 없으니까 네, 네. 칼 가지고 그러니까 검찰 뭐 사법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먹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언론도 다 말 듣고 있고. 원래부터 원래 그 뉴라이트라는 애들이 없애는 거 좋아했는데 네. 실제로 딱 정권 잡아보니까 그 자리가 또 탐나. 한마디로 대표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거 없애자고 엄청 얘기했어. 장관급 자리거든. 근데 그 없애자고 얘기한 수장이 그 위원장을 가는 거야. 가보니까 너무 좋아. 연봉 2억 나와. 그래서 그 사람 막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급여 올릴 예산 따로 다니고 이런 짓을 했거든. 그러니까 사실 MB 내 개혁이 실패한 게 그런 부분들인데 없애면 제대로 없애야 되는데 네. 이번에 방송만큼은 이제 아예 칼을 갈고 들어와. 이건 진짜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벌과 조중동의 배를 불려서 그걸로 나눠 먹겠다는 거죠. 결국 진짜? 그거는 종편을 더 키워서 네. 영원히 영구집권하겠다. 그렇죠. 지금 네. 이 논리 아니야 네. 이게. 네. 이걸 지금 이제 이동관이 지금 하루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동관은 이제 그런 거 하나 주제를 네. 들면 이제 KBS ETV를 재벌에 넘겨주고 자기 퇴임하고 의회장 가는 거죠. 이런 수법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뭐 노조를 뭐 협박하고 달래서 우리 쪽으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너무 희한한 지점이 이제 지금 아무리 무도한 정권이라도 어느 정도 국민 눈치를 약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은 본인이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지율 1% 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저런 말을 어떻게 하지? 했는데 실제 5년 정권만 유지될 거라면 저런 말을 못 했을 건데 네. 뭔가
구상이 있으니까 저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들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MB 아니 네. 윤석열이 하는 일 중에서요 네. 가장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지금 방송사 없애는 거예요. 아... KBS 그거 수신료 그 불이조수 97%가 찬성했잖아요. 맞아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국민의 10% 찬성하는 걸 밀어붙이는데 이게 제일 쉽고 나는 아마 MBC 쪽에 판다 그랬을 때 국민 절반 이상 찬성할 거라고 봐요. 아니면 무관심하던지. 이게 분리 징수에 대한 국민 97% 찬성이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정말 아예 폐지하는 줄 알고 찬성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신이 아예 안 내는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조사를 밀어붙이면서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국민들 뜻에 따르는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85%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지금 MB계 또 검찰 측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면 우리가 뭐 탄핵도 빠르게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전 좀 이렇게 어둡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MB계 애들이 이전에 시행착오를 겪어본 게 있잖아요. 네. 자기들이 네. 칼을 휘둘렀는데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채워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걸 좀 더 잘 해내면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겠구나를 지금 다들 그 사이 세월이 흐른 한 10년 넘게 흐른 사이에 이를 갈고 있었다고 하면 저는 지금 와서 충분히 마음껏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지들끼리 분열해서 죽는 건 없어요. 우리가 정권을 거의 흔들고 끝장내 가야지 지들이 분열되지. 그래야 되는데 멍하니 있으면 지들끼리 싸워 끝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그래서 언론이 진짜 중요한데 말이죠. 아, 진짜. 그러니까 쟤네들도 와신 상담을 한 거야. 와신 상담을 했는데 이제 와신 상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 이제 그 네. 월나라하고 오나라하고의 싸움인데 그걸 해서 이긴 사람이 또 건방져져. 네. 또 건방져지고 나태해져서 다시 또 망하게 되는데 저는 얘네들이 지금 와신 상담에서 여기까지 와서 뭔가를 차지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오만해져서 다시 망할 것이다. 또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제발 좀 그랬으면 그래야 좋겠고. 돼요.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너무. 와신 상담 따지면은 제가 MB네보다 제가 더 강한 와신 상담 하고 있어요. 아, 누구야, 뭐 당연하지. MB네보다 제가 더 세죠. 단합을 안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니, 왜 구속 안 합니까? 구속을 안 하죠. 왜 구속 안 합니까? 사람 받을 거 다 받았고, 그걸 네. 제가 무서워하잖아, 지금. 뿌리치고 나온 거고. MB네 애들은 제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딴 데 가서 어쩔 수 있지만은 네. 제 앞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인데 5년 구형 받고 그러니까 실형을 제가 테두피씨로 감옥 갔을 때 네. 바로 한호섭 사실장 그 이동관 이 사람들이 다 구명운동 해주고 네. 나와서도 제 테두리쥐락 다 체크 보고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모른 척한다? 그럼 범죄를 은폐한다는 거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MB계에서 테두리피씨를 들 가능성은 아주 높아요. 근데 예전에 기억인데 이제 그 변 대표님이 누구라고는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관계자가 이 태블릿 PC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야 진보에서 이거 받겠냐 촛불을 부정하는 건데 아닐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사석에서.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상황실장이었던 거야. 이전 제가 실명을 예, 예, 예. 한 실명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그때 좀 돌려서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진보 쪽에서 들고 나오면은 자기는 밑에서 정리하겠다는 얘기는. 한동훈 선수 끊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한동훈 날려야 되는데 그걸로 정리해서 날려야죠. 총선 전까지 검찰의 모든 이 욕먹는 짓은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우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새 좀 한동훈 장관 진짜 좀 조용해요. 상태도 안 좋아 보이고 조용해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핸드폰 주셨잖아요. 갑자기 뭐 마포를 간다, 뭐 어디 광진을 간다, 뭐 송파 온갖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나오네. 주로 국힘 쪽에서 보내버리려고 하는 얘기다. 보내려고? 어디든 보내버리려고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얘기는 당에서도 그렇고 MB 쪽도 그렇고 한동훈이가 설치는 건 선거에 도움 안 된다는 확실하거든. 그 전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6.25 행사에 그 대통령과 나머지 장관들은 그 무슨 한미동맹 70주년? 거기 행사를 갔는데 한동훈 장관 핸드폰 흘린 사건 있잖아요. 본인만 거기 가 있더라고요. 장충체육관에서. 그래서 이 뭐지? 이거 약간 좀 따로 노나 요새?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따로 노는 것도 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한동훈이 쟤네들 허접한 놈들. 자기가 더 우위고 거의 뭐 자기는 대통령과 거의 같은 레벨이다라고 해서 다른 독자적인 행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한동훈한테 아까 우리 남위원장님 뭐 마포 가라 뭐 이런 이야기는 너 가서 뒤져라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거. 그렇다고들 하더라고. 마포에 가서 어떻게 정청래를 어떻게 이겨. 여러 군데서 보내버리려고 하는 얘기라. 그러니까 강남 지금
강남 갑을병 중에서 네네. 강남을 안 주겠다는 얘기구나. 그런 것에서 나오고 싶으면 어디 험지로 가라는 얘기고. 아... 원래 한동훈이 강남 나오면 우리 제가 나갔는데 나가신다잖아요. 예, 네, 근데 못 아니, 나 못 나갈 게 뻔하기 때문에. 변 대표님이 나가신다 그랬어. 아, 변 대표. 예, 네, 못 나갈 게 뻔해서 뭐. 왜 나를 갑자기 들고? 강동은 못 나옵니다. 강동 못 나와요? 춘천 지난번 우리 저희 춘천 집회 갔잖아요. 춘천도 거기 얘기 나온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7월 15일 날 한동훈 집 앞에서 오한시에 촛불단체 태극단체 연합으로 밀고 가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한동훈 정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희한한 게 그 초인종 몇 번 눌렀다고 압수수색 10번 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집 앞에 가가지고 막 어? 이 범죄자야! 막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습니까? 변 대표님한테? 뭐 고소 들어왔나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항의 전화 하나 없어. 아니 하고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5일 날 이제 거의 대규모 집회예요. 거기 가서 네. 한 다음에 내가 다시 한호수 실장 만나러 갈 거야. 아... 이제 정리하러 간동은 이제. 아니면 니네들이 이건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면 너희들까지 다 사용시키겠다. 참 희한합니다. 저희 이렇게 변 대표님 무슨 성역이야 성역 못 건드려. 왜 안 건드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송영길 우리 저 민주당 전 대표님도 네. 방송에서 왜 한동훈이 변희재를 못 건드리느냐. 아, 만약에 열 받으면은 지금 보석한 거 취소시켜 갖고 다시 감옥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왜 보석 조건에 태블릿 집회를 못 하게 돼 있는데 한동훈 집 앞에서 하잖아요. 숨어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 앞에서 하는데 끽소리도 못 해요. 이제 이 정도면 끝내야지 이거. 이거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끝내야지 이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책 있잖아요. 나그절에도 그냥 전제가 아니야. 그냥 범죄자 이렇게 하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5일날 집회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한호섭, 이동관, 그 유인촌 다 전화 때려서 한동훈 네. 정리를 안 하면 너희들도 다 공범이다.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 사람들 저를 그 좀 무서워합니다. 아, 그 사람들. 예, 예, 그 사람 저를 무서워해요. 아니, 유인촌 이 양반이 옛날 대학 교수 시절에 네. 우리 중대 교수였잖아. 네, 네. 그 영상센터, 아트센터라고 네. 거기 이제 소장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이제 박사과정 때 조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같이 밥을 먹었었어. 어땠어요? 인연이 깊으시네요. 그때만 하더라도 네. 사람 괜찮았었지.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사 찍지 마! 막 이러고 이랬는데 엄청 했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한 저기 뭐야 이명박이 졸개란 말 들었다가 맞아 아니 이명박이 졸개지 뭐야 왜 그거 화를 내 아, 지금도 근데 이명박과 사이가 좀 있어요 사이가 좋으니까 옛날에 지금 드라마 사이가 좋으니까. 드라마에서 이명박 역할을 했잖아 야망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MB하고 이제 가깝게 된 건데 MB가 옛날에 현대건설 사장할 때 네. 그때도 뭐 진짜 뻥을 엄청 치고 사기거든. 아니 실제로다가 이게 저 뭐야 구슬 놓고서 네. 두 업체가 이렇게 딱 뽑아서 가부 뽑는 게 있었는데 두 개 다 부를 놓은 거야. 그래갖고 요 아파트 그 관련된 인물 그 사람한테 돈 엄청나게 뇌물 먹이고 네. 그래서 두 개를 다 부를 놓고 이 같이 간 경쟁사 대표한테 아 형님이 먼저 뽑으십시오. 먼저 기회를 주겠습니다. 근데 딱 뽑으면 무조건 부지. 그러니까 이거는 안 봐도 되잖아. 네. 그래서 이건 안 보고 이제 내가 이긴 거다.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진짜 무슨, 그런 식으로 무슨 조작단들이 쳤지. 우리 지금 왜 이래? 자제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진짜 속이 터져서 살게 있는 그 거예요. 이명박의 그 셀리문의 신화라는 책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야망에서 드라마 만들었을 때 네. 정주영 회장이 보니까 다 자기가 한 거야. 아니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밑에들에게 의사결정을 줍니까? 그렇죠. 자기가 한 걸 전부 다 이명박이 한 것처럼 돼 있는데 나중에 그걸 얘기하니까 그럼 정주영이 한 건 전부 다 박정희가 한 거다. 정주영이 했다고 지금 사례 치고 정주영이 신사업도란 건 전부 다 박정희가 시킨 거거든요. 유명한 사진이 나왔잖아. MB가 뭐 63 때 가서 뭐 학생운동하고 막 물론 뭐 일부 있었지. 네네. 일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대학 다닐 때부터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같이 네, 있었던 네. 아는 사람 나오고 다 그랬잖아. 이명박이 아주 찍고 있죠. 네. 그래서 박근혜 입장에서 왜 이명박을 경멸하냐면은 정주영이 자기 아버지의 시다발인데 네. 그 시다발의 시다발이 이명박. 도저히 동선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제 아까 변 대표님 옛날 얘기하신 거에서도. 민주당보다 이명박을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예. 더 싫어하죠. 자기랑 같이 저 겸상할 처지가 아니야. 겸상할 처지가. 갑자기 막 이부진이 떠오르죠. 이부진도 요새 굉장히 불쾌할 수 있겠다. 나 그 사진 스트레스 보니까. 받아서 한 것던데? 나 일부러 사진 그렇게 찍은 것 같아. 비슷해. 머리 모양 비슷해. 그거 뭐 정말
이상한 얼굴로 나와가지고 여성 기업인의 인사, 멘토 인상이 낙해 쓰던데요 같이 있는 거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 되게 웃겼어요 장면이 그 김건희 씨가 나와서 앞에 이분이 있었잖아요 덜덜덜덜 떱니다 김건희가 네, 네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 앞에 나가서 부작용 아니에요 발음 안 되는 거 연설문 발음 안 되는 거 요즘 좀 세더라고 발음이 안 돼 한 문장도 바르게 넘어간 적이 내가 없어 내가 성형외과 의사한테 들었는데 네. 이걸 하도 성형을 해서 발음이 안 된다는 거야 아, 발음이 원래 안 된대요 이게 네, 이걸 하도 하게 되면 제가 보니 그런 거 같아요 벌써 네 그러니까요 아유 참 그게 힘들 텐데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열불 나는 일이 많습니다.